생자필멸.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치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온다는 점에서 평등하며 이것으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살아 숨쉬는 내가 아직 겪지 못한 미지의 것이지만 바로 그 미지의 존재가 나를 찾아와 숨결을 끊어놓고 마는 절대적인 것이기에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는데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러한 죽음이 내게 왔을 때는 이미 나란 존재가 없을 때이며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나에게 없을 때이니 이렇게 죽음과 나의 삶은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것이므로 이런 죽음을 두고 살아있는 시점에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합리화는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그저 무기력한 항변으로 들릴 뿐이죠. 이렇듯 죽음이란 예로부터 인간에게 극한의 공포를 주는 것이었기에 주로 영혼과 더불어서 논할 때가 많았는데 가령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유한한 육체로부터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죽음이라 보았고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는 현세 다음으로 내세가 있다고 하여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관점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이런 해석은 현실에서 만나기 싫은 죽음을 영원이라는 가상 개념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비현실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현세적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부작용 또한 초래하게 만들죠. 즉 죽음이 찾아오게 될 현세적 삶은 불완전하며 죽음 이후에 영원히 보장되는 삶은 완전하다는 것. 그러니 저 내세의 세계를 위해 현세적 삶은 하나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 현세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것. 현재 당신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고 나면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그러니 하늘에 계신 신을 위해 지금 그것을 쓰면 당신의 금은보화가 하늘나라에 쌓일 것이요. 먼 훗날 그곳에 갔을 때 당신은 신과 더불어 그 향락을 누리리라. 이런 식의 논리를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현대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죽음 그 자체를 신비화하지 않고 슬픔, 불안, 고통의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자체로 보면서 이런 시각을 유지한 채 죽음을 분석하는데 가령 하이데거의 철학적 견해에 따르면 죽음은 생의 연속이 끊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생의 의미가 집중되는 초점으로 인식되며 야스퍼스의 견해를 따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실존의 거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비슷한 철학적 입장을 가진 사르트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큰 시각적 차이를 보이면서 죽음이란 인간에게 우연적 사태에 불과하며 한낱 부조리에 다름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니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견해를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죽음에 대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실존주의 사상의 기본적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려놓은 이 강의를 통해 공부하시기 바라며 이번 강의에서는 누구나 기초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실존주의의 견해를 강의해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의 삶에 한계를 지운다는 점에서 분명 어둡고 부정적이지만 외려 이러한 죽음이 삶에 충만한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보았던 하이데거. 그는 이처럼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초기 대표작 존재와 시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죽음이란 인간에게 아직 오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까지 산 사람에게는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나를 형성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가지고 있잖아요. 가령 부모님의 보살핌은 현재의 나를 어른으로 성장시켜준 과거의 사실인 거죠. 이처럼 현재의 나는 지금으로부터 그 이전까지의 과거를 반추할 수 있는 나이며 그런 시간 의식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나에게 그간의 나라고 하는 배경이 삭제되면 맥락 없는 나라는 존재가 되며 이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현재까지의 과거를 자기의 사실로 가지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간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의 여분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의식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의식하는 바로 그 여부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준비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할 미래에 대한 영역인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나는 싫든 좋든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야 할 아직 오지 않음의 영역 또한 의식하며 살게 되는데 이때 이 영역을 하이데거는 미제라 불렀으며 이 미제가 나와 동떨어진 채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라는 것. 이처럼 인간의 삶은 이미 온 것과 아직 오지 않음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인간에게 미제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과거와 더불어 이 미제에 대해 의식하며 살게 된다는 것. 이처럼 인간에게 죽음이란 나의 모든 것을 멸절시켜버리는 외부적 사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가지게 되는 하나의 존재 방식이라 하겠는데 따라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충분히 늙어 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죽음이란 나의 시작과 동시에 그 끝을 형성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주게 하는 존재 양식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탄생이 시작이라면 그 끝이 죽음이므로 죽음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확정짓는 마지막 기준이 된다고 하겠는데 이렇게 보면 인간이란 죽기 전까지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 미제를 향해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이해되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은 당신에게 미완결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러한 죽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현재의 나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먼저 느끼며 이런 이유로 타자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로 있는 그는 남들이 몰입한 그 삶의 영역에 함께 묻혀있는 군중의 상태로 있는 것이지 자기라고 하는 고유한 개인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타자들 속으로 숨어버린 익명으로서의 당신에게 죽음은 미리 예견된 사건이 아니라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나는 사건이 되며 그때 비로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신은 군중이 아닌 소멸되어야 할 개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처럼 나에게 죽음이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절대적이며 고유한 나의 것이므로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 이것이 죽음이 가지는 특성 중 자기 고유성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인간이 타자와 교섭하듯이 그게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몰교섭적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이런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추월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특성도 가지는데 이러한 죽음이 인간에게 반드시 온다는 점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가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찾아오는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특정한 가능성이라는 성질도 가지는 것이니 이것이 하이데거가 정리한 죽음에 대한 다섯 가지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며 그 죽음으로 향하는 영역이 내가 더 살아야 할 미제의 영역이라 하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죽음을 회피한다는 것은 내 삶의 한 영역인 미제에 대한 회피도 된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런 죽음을 은폐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 방향으로 현재의 자기를 던져봐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존 철학에서는 기투라고 하는데 이렇게 현재의 자신을 앞질러 미제의 끝을 향해 기투, 즉 미리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위치에서 미제의 영역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단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죽음 애로의 선구 라고 하이데거는 불렀는데 이렇게 파악된 죽음은 단순히 나를 파멸시킬 공포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의 연속을 하나의 긴장된 통일체로 뒷받쳐주는 중심이 된다는 것이니 이러한 죽음은 나의 전체성을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온갖 잡다한 것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현재의 나를 미제의 영역으로 기투할 때 비로소 나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흐르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 시점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의 고유한 죽음 앞에서 타자의 뒤로 숨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당당하게 자기의 끝이자 전체가 될 바로 그 죽음을 향해 현재의 자기를 기투하는 실존적 자세를 가질 때 미완결적인 자기의 삶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미완결의 상태에서 미제의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철학적 DNA이니 그 핵심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이데거와 더불어 독일 실존주의 철학계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거장 야스퍼스. 앞서 만난 하이데거가 죽음을 인간의 총체적인 삶과 결부지어 해석한다는 특징을 보인 데 비해 야스퍼스는 죽음에 대해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자기의 철학적 견해를 피력했답니다. 우선 그는 인간은 언제나 특정 상황 속에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괴로운 상황, 행복한 상황, 또는 자유로운 상황이나 구속받는 상황 등등 어느 특정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진공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며 따라서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그 상황과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 자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철학, 가령 칸트가 분석하는 인간이나 데카르트, 더 거슬러 올라가서 플라톤이 분석하는 인간은 구체적인 현실로서의 상황, 그 속에 있는 인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유아론적으로 분석을 했으니 이런 철학적 흐름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야스퍼스를 포함하여 실존주의에 속한 철학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의식이기도 한 것이니 이런 이유로 실존주의는 인간의 현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죽음에 대해서도 현실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상황 속 인간을 논하는 야스퍼스는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중 한 종류는 자기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변하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상황인데 가령 이성 친구와 나누는 사랑이라는 상황은 나의 의지에 따라 다른 성질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으며 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친구의 입장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상황 외에 또 한 종류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바꿀 수 없으며 절대적인 것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야스퍼스는 이에 대해서도 여러 종류를 제시하는 가운데 죽음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 있죠. 즉 죽음이란 인간에게 한계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인간이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인식할 때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직 한계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령 영국 여왕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런 소식이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여기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인식되는 것이지 자기의 삶도 그렇게 붕괴될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긴밀한 시도로 인식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 이처럼 인간에게 죽음이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다가올 때 그리고 나의 죽음 또한 타자의 죽음처럼 객관적 사실로만 의식될 때는 그 죽음이 그 사람에게 한계 사항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인간에게 죽음이 한계 사항으로 인식될 때는 언제일까요? 우선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지극히 아껴주었던 그 사람의 죽음. 이것은 타자의 죽음이며 나의 죽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가 떠나면서 나는 남겨진 존재가 되었고 남겨진 나에게 떠나간 그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재인식되고 말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죽음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그런 보편적 사실과는 별개로 나에게 지극히 주관적이며 내밀한 사실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죽음이 그 사람에게 한계사항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한계사항에 직면했을 때 인간에게는 실존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야스퍼스는 말했는데 이때 실존적 태도란 나의 소중했던 사람의 죽음을 애써 잊어버리거나 객관적 사태로 만들어버리면서 상처의 고통을 완화하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자기의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중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 또는 살아있을 때 그가 내게 해줬던 그 헌신적인 모습 등을 내가 나의 의지로 적극 수용하여 나의 정신세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런 나에게 저 친구의 죽음은 물리적 이별의 의미 이상이 되지 못하며 여전히 교제는 지속된다는 것. 이처럼 야스퍼스에게 실존이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직접 선택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타자의 죽음이 아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것을 마치 남의 죽음인 것처럼 회피하거나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막연하게 지연시켜 들지 않고 자기의 결단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극복할 길을 찾게 되니 이런 실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죽음을 회피하고만 있었다면 그런 그에게 죽음이란 하나의 느닷없는 사태가 되고 마는 거겠죠. 따라서 야스퍼스에게 죽음이란 인간의 자기 결단을 요구하는 실존적 사태가 되며
이런 이유로 죽음은 실존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불사, 즉 영혼을 지향하는 모순된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데, 인간이 이런 충동을 느끼는 이유를 직선적 시간관으로 설명을 했죠. 가령 직선이 아닌 원안적 관점으로 해석한 시간관에서는 추나 추동이 돌고 돌면서 시작과 끝이 서로 맞물려 있는 시간으로 이해되기에 인간은 이런 원 안에서 시간 그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이에 비해 직선적 시간관은 시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멸한다는 시간관이므로, 여기서는 시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초월의식이 성립하며 그에 따라 영혼을 얻는다는 의식까지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선적 시간의 지평에서 실존적 수준에 있는 인간은 자기 확신과 결단에 따라 순간을 영혼으로 앞당겨 가질 수 있으며, 순간 또한 영혼으로 되돌려 가질 수 있으니, 이러한 실존에게는 죽음 또한 삶과 괴리된 채 떠도는 것이 아닌 삶과 통일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존에 대한 죽음 이해에 있어서 야스퍼스는 초월자 및 포괄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난해하며 가볍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강의를 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여기서 야스퍼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사르트르의 죽음관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나의 존재를 멸절시키는 부조리한 사태 외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가령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기의 죽음으로의 방향으로 기토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사르트르는 이런 그의 논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특정 상황 속에 있는 인간에게나 해당된다고 보았던 거죠. 가령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시한부 환자에게는 자기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예견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기투를 할 수 있어도, 느닷없이 찾아오는 죽음,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찾아오는 죽음은 불확정적이며, 이런 죽음까지 인간이 다 예견하면서 죽음의 로의 성구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연히 죽음을 결정함으로써 그 죽음에서 조화로운 종말이라고 하는 모든 성격이 제거된다. 즉 사르트르에게 죽음은 우연적이며, 이런 우연적 사태는 자기 존재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인데, 하이데거는 이런 죽음을 존재의 영역 안에 두면서 이것이 마치 자기 삶의 존재 양식이 된다고 설명을 한 것이니, 이런 설명은 모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태어남에 대한 끝으로 있으면서 그것이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사르트르는 비판적인데요. 가령 책을 쓰는 젊은 작가가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그가 남긴 삶과 책에 대한 의미는 완성된 게 아니라 미결정 상태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이며, 이 작가가 가졌던 모든 의미 또한 그 죽음과 더불어 제거되고 만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되어버린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타자의 몫이 되는 것이니, 이리하여 죽음이란 나의 관점에 대한 타자의 관점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는 규정을 하고 있죠. 즉 죽은 자가 의미를 생산할 수는 없다는 것. 그 작가가 어떤 의도로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써왔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의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한 것은 살아있는 타자에 의해 해석되며, 타자만이 절대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죽기 전에 작가가 가졌던 의미는 얼마든지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삶의 특징은 타인이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르트르에게 죽음이란 삶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의 우연한 사실이며, 태어날 때 우연히 여기 이곳 이 시점에 내가 태어난 것처럼 죽음 또한 그러한 우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의 죽음이란 표현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죽음의 소유주체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은 죽음이 나의 외부에 있고 우연히 온다는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르트르가 이해한 인간의 죽음이란 탄생이 그렇듯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 즉 외면성 그 자체일 뿐이니, 이런 이유로 그가 이해한 죽음이란 부조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3명의 사상가의 죽음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현세 속에서 겪게 될 죽음, 그 공포를 잊기 위해 환상으로 가득 찬 내세를 주장하는 그런 특정 종교를 믿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그 나름의 철학적 의미를 확보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 외에도 죽음에 대한 니체 철학적
철학적 이해라든지 또는 불교 철학적 이해 또는 인도 철학적 이해를 비롯한 여러 내용들을 찾아 강의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강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 할 죽음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